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였음과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음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의 앞에서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었음과, 제이라 헤물라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빠져 있었던 참담한 공경에 빠져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길 바라는 큰 소망과 많은 바람을 가지고 왔느니라.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차 임할 일이 많이 있으되 그 모두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음이니, 이는 보라, 구속주가 사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때가 그리 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쫓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는 영이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아 너희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신앙을 가질지니, 그는 세상의 죄를 제하시며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에 능하신 이신이라. 와서 두려워 말고 쉽게 너희를 애워싸는 죄를 모두 버리고 너희 하나님께 너희 죄를 기꺼이 회개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고자 함을 보이고, 이를 침례물에 들어감으로써 오늘날 그에게 증거하도록 하라.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러한 것을 믿으시오. 예. 너희가 이를 믿는 줄을 내 안에 계시는 영의 나타내심으로 내가 아노라. 이제 내가 말한 것에 관하여 너희의 신앙이 강함으로 나의 기쁨이 크도다. 너희는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어느 때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라. 또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선행이 넘치게 되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위에 너희의 신앙과 선행을 쫓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비누라. 아멘.